박용입니다. 오토캠핑장 왔거든요. 여기는 제가 좀 자주 다니는 캠핑장인데 여기가 이제 나무가 엄청 많은 곳이어가지고 좀 약간 숲에 둘러싸인 느낌으로 캠핑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종종 오거든요. 제 자리가 약간 이제 그늘이 살짝 애매하게 있는 자리여서 혹시 몰라 타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텐트 먼저 쳐보고 타프가 필요하면 타프를 치는 걸로 해야겠어요. 지금 해는 강한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더운 날씨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렇게 엄청나게 더운 날씨가 아니라서 일단 타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치우려면 귀찮으니까. 그러면 쉬엄쉬엄 콩이랑 피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저쪽에 자리였는데 요즘에 이제 날이 더워지고 나서 벌레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나무에서 진드기, 진딧물 같은 게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차에도 그러고 막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많다 보니까 금방 또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있기에는 좀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타프 있는 존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리페어 키트. 이거 에어펌프 보내주셨는데 이게 아마 5월 중순부터는 이게 아니라 좀 더 작은 핸디 에어건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호수가 있는데 호수 끼우는 것보다 그냥 이걸로 바로 끼우는 게 훨씬 더 바람이 빨리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내장형이 아니라서 펌프가 바뀌어 있거든요. 열고 이거 울타리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쪽에는 저밖에 없고 그냥 오늘 이거 울타리는 제가 혹시 저기 바깥쪽에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혹시라도 여기 주인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코이가 신경 쓸까봐 이거 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벌써 초여름 같아요. 다행히 오늘 미세먼지는 괜찮거든요. 미세먼지는 좋음이라고 떠 있는데 바람이 조금 부는 날이긴 하네요. 여름이 딱 다가오기 직전에 요맘때가 가장 녹음이 짙다고 해야 되나? 이제 해는 햇살은 강한데 바람은 시원하고 이제 나무는 막 푸르고 막 꽃이 막 팍 피고 이럴 때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덥기 이전에 이런 날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늘도 맑고 눈앞에 바로 막 이렇게 녹색의 산이랑 막 나무 잔뜩 있는 데를 보니까 눈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한동안 차박을 좀 다녀서 그런지 좀 조용하게 놀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가끔씩 인근에 있는 오토캠핑장 와서 콩이랑 이렇게 놀다 가요. 벨라쉘터로 좌식으로 한번 있어보고 싶어가지고 에어오르다? 여기에서 감사하게도 협찬을 좀 해주셔서 이것도 사용해보고 합격 왔어요. 제가 전에 리뷰했던 에어매트는 이제 더블이잖아요. 혼자 올 때는 텐트를 큰 걸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때도 에어 텐트에도 좀 꽉 찼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미니멀 캠핑을 할 때 조금 커가지고 이게 높이가 40cm 정도 돼요. 높이감이 좀 있고 엄청 탄탄해요. 치명적인 자세로 아들 콩아? 어기로 산책 갔다 올 때는 가야 돼. 원래는 여기가 다 이게 벚꽃나무예요. 한 4월쯤? 4월 초? 3월 말? 벚꽃 피는 시즌 되면은 여기 밑에가 다 꽃나무여가지고 여기 벚꽃 캠핑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와, 근데 여기 다 꽃 폈을 땐 진짜 이뻤겠다. 저는 항상 여기를 그 비수기 때만 와봐가지고 다음 내년에는 꼭 벚꽃 예쁘게 흐드러지게 필 때 한번 여기 와봐야겠어요. 사장님, 장작 좀 살게요. 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되네요? 그 고체 연료만큼 확 붙지는 않는데 한번 붙으니까 불이 확 살아요. 전 고체 연료가 차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과자가 애매하게 남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놓고 붙였더니 생각보다 착화가 잘 되네요. 이게 기름으로 한번
한 거라서 그런지. 아까 먹고 좀 남은 걸 들고 쳤어. 신기하다. 귀는 좀 비끼자. 너 여기 귀털 엄청 꼬였어. 엄마 보세요. 아이쿠. 됐어. 됐어. 아 귀여워. 오늘은 이거 너구리 라면으로 짬뽕 해 먹을 거야, 짬뽕. 그것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이거 만두, 만두도 같이 튀겨가지고, 오늘 약간 중식으로 먹어보려고. 뭔가 칼칼한 게 먹고 싶어. 아, 근데 이거 만두 되게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진짜 짜게 들었어요. 다섯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튀네. 터진 만두. 새우가 통통하게 들어가 있어. 제대로다.
어우 맛있다. 막걸리 갖고 왔군요. 근데 이거 아까 전에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오늘 얼음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먹으라고. 뭔가 그 시원하게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 알코올이 좀 땡기는 날. Cheers. 목 말랐는데 일부러 막걸리 먹으려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참았어. 술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좀 막걸리가 좀 땡겨가지고 막걸리. 너구리 면에 있는 이거 다시마? 다시다? 다시마? 이거 드시는 분, 어떤 분은 국물용이라고 해서 안 드시는데 저는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안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새우랑 고기도 들어있고 비엔나 소시지도 제가 넣었어요. 해가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까 공기가 확실히 좀 쌀쌀해졌어요. 얼굴 빨개졌어. 오랜만에 막걸리를 들이켰더니 얼굴이 빨갛게 익었네요. 들어갈까요? 저녁엔 추울 수 있으니까 이거 물 끓여서 뜨거운 물 좀 넣고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장판은 이것도 그 차박대 쓰는 거 저전력이라서 이게 엄청 뜨겁지는 않은데 추우면은 오늘 이거 미니 히터 틀고 밤에 자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쫀디. 이거 되게 얇네 이거는. 냄새 옥수수 냄새 난다. 되게 얇네. 이건 이런 건 나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식으면서 되게 바삭해졌어. 맛있다. 약간 그 옛날 쫀득이 맛이긴 한데 그거보다 좀 더 질려요. 옛날 게 더 맛있다. 밖에 깜깜해졌다. 아무것도 안 보여. 테이블이 좀 무겁기는 한데 여기 이렇게 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다이소에서 수저망 같은 연필꽂이 있어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여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짜잘한 거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편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알겠죠? 오랜만에 열어보니까 좀 기괴하다. 멋쟁이가 없네. 백종원이 이게 어저께 이제 어제 자기 전에 저녁에 초저녁에 한 번 더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놨더니 밤새 바람이 하나도 안 샜어요. 지금 엄청 탄탄해요. 바람 넣어놓고 제가 마개를 제대로 좀 안 닫아놔서 그랬었나봐요. 꿀렁거림 없이 잤거든요. 출렁거리는 느낌 하나도 없었어. 근데 오히려 좀 바람을 너무 빵빵하게 넣어서 그런지 혹시남은 없고 좀 딱딱해서 다음에 쓸 때는 이거 바람을 한 80%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고 조금 물렁물렁하게 하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탄성이 엄청나네. 밥은 차에 가서 데워 올게요.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멀리 안 가도 돼서 편하네요. 김치를 안 갖고 왔네. 하고 나서 짓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깨끗하게 잘 쉬다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